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약속의 성취.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출애굽, 모세,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일 같이 어떤 기적만을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수록 정말 피해야 할 생각이 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 더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요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알고 깨달았던 은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주제와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는 겉으로 보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다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속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1장에서 6장까지 노예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 구속하심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구속자의 전능하심입니다. 7장부터 11장까지 내용으로서 애굽에 내려진 재앙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구속의 특징입니다. 12장에서 18장까지 내용으로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렀고 능력으로 해방된 구속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의무입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 우리는 주님께 대한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실패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과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패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하심을 다시 발견합니다. 자,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제 1장부터 말씀을 공부해 봅시다. 먼저 1절을 봅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자, 1절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다 입니다. 즉 출애굽기의 첫 번째 시작은 그리고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바로 출애굽기가 창세기에 뒤이어서 연속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가족사였다면 출애굽기는 히브리 민족과 관련된 민족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말합니다. 모두 죽었다. 즉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가 끝났고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죽은 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한국인으로서의 특징과 생활 방식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이민 3세만 되어도 언어는 물론 모든 사고 방식과 생활 형태가 미국인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들도 애굽 사람들처럼 변화되고 애굽에서 동화되고 세력이 약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가득하게 되었느니라. 막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민족보다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더 번성하고 강해진 것은 백성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번성의 약속이 사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바로 인간 역사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성실하게 이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인생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권세의 자들에게 의해서 내 뜻과 계획에 따라 주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나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믿는 자리, 삶으로 믿는 자리,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의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될 자다. 아멘. 미국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킴스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열심히 일해서 재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승과 친분이 있는 중년의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하던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당대에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세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둘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한다.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나로 하여금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너무 평범한 것 아닙니까?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수는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당신이 함갑이 넘도록 실천을 하지 않았으니 안 된 겁니다. 실천하지 않았으니 자기는 당신 안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약속을 주시고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지식이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모두 나이가 많아서 더는 자손을 낳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부활같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당장 믿지,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구하거나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가능하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믿으십시오.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삶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은 고난 중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는 주님, 그의 하나님은 아도나이, 즉 내 마음의 힘이요 나를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목자가 되셔서 하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믿는 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는 상처와 눈물 가득한 일기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미래에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할 때마다 큰 고난과 고통 중에서 질병에서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제 나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과거는 오늘 내게 복을 주실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미래에 다가올 복에 대한 나누어진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사실 우리는요 앞으로 받게 될 복을 하루하루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맛보는 것. 요셉의 삶은 겉으로 보면 상처투성이 얽혀진 실태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애굽에서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섭리 가운데서 은혜와 구원을 맛보는 날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미래에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을 미리 맛보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내게 알맞은 인생의 구역과 분복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내쫓고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떤 비옥한 평지를 받고 어떤 족속은 높고 거칠은 산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잘 개발하고 적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줄로 채워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계, 내게 줄로 채워주신 사명의 구역을 아름답게 지키십시오. 아름답게 지키십시오. 아름답게. 다른 것은 더 달라고 구하지 말고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복이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의 힘이요, 나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이 되신 하나님. 애굽에서 포로로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분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대하고 그 분깃을 즐기십시오. 그 은혜의 분깃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내가 주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선취자, 나는 선택받았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기초가 놓기 전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을 뺏어서 가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도 주님의 택하심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나의 연약함, 자만심, 사탄이 들려주는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임을 바라봅시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나를 통해 행하시는 주의 오른손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서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인지 보이지 않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분명한 사실은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며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깃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영적 자부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삶 속에서 연약함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강하며 삶의 주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